신종 황제가 써준 글은 지금도 동묘에 남아 있죠. 예.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관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비도 있고 유비도 있는데 유독 관우 유비 사당 이런 건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고 거의 관우만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지배자를 좀 섬기는 건 조금 그래서 약간 불우한 인물을 섬기는 것이 뭔가 좀 최영 장군이라든지 아 우리 지금 뭔가 이게 약간 짠한 느낌이 있어요. 김시덕 박사와 함께하는 도시야사 이제 오프닝 한 인사 시간도 아깝다는 말씀들이 바로 있으셔서 가요. 예, 바로 갑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세운상가 한번 살펴봤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포인트로 한번 가보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광화문부터 을지로 삼각까지 왔으니까 네. 456과 동대문까지 가보죠. 그쪽으로. 예, 그쪽으로. 그쪽엔 뭐가 좀 있죠? 우선 제가 평소에 말씀드리듯이 지도는 위성사진으로 보셔야 재밌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뭔가 훈련원 공원이라 훈련원 공원이라는 게 을지로 5가 6가 사이에 있고 그렇죠. 거대한 건물 군이 하나 있습니다. 저 미군 부대 아니에요 저거? 예, 미군. 미군 부대죠? 특동 공병단으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저 안에 아니, 식당도 저기에, 있고 저기에 부대가 있다고요? 저 안에 미군 부대 안에 또 식당이 있어. 저 스테이크 파는데 내가 한 두 번 가봤는데 현재는 문을 폐쇄한 상태고 이 땅을 아마 개발할 것 같습니다. 미군은 지금은 없고 지금은 없고 문을 닫아놓고 보초들은 있는 것 같아요. 아, 뭐 위탁일 그래. 수도 있지만 그래, 저 블럭에 나는 들어가 본 적이 없어. 여기는 일반적으로 못 들어갔죠. 갈 일이 없죠. 예. 여기는 이제 오시면 이제 방산종합상가 이런 데는 가실 수 있을 거고요. 뭐 종로 신진상가니 뭐 마약김밥이니 이런 거 파는 곳들이 있는 그 여담입니다만 방산이 실제로 산이 있어서 방산이었던 거죠. 방산? 아 방산이요? 예, 방산 종합상가라고 을지로 아. 4가 5가 사이에 있는. 아, 방위산업체 이게 아니고요? 그 아니고 네. 이게 아니, 청계천 팔 때 네. 흙이 생기니까 이게 양주 넘겼는데 산이 된 거예요. 조그맣게 언덕같이. 근데 이게 꽃이 예쁘게 피었다 그래서 꽃방 향기로운 방자에다가 산산자 해가지고. 지금은 산이 없는데? 아, 지금 가보면은 단차가 있습니다. 계단 3~4개 정도 단차가 생깁니다. 사가 아, 그 정도 약간 아. 높은 지대에 상가가 있어요? 살짝 있습니다. 아. 거기 이제 청계천 흙을 퍼낸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청계천이 일종의 운하거든요. 네네네. 청계천은 다시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예전부터 흐르던 맑은 물이 흐르고 수량이 풍부했던 곳이 아닙니다. 일종의 수량 조절을 위해서 만든 운한 거죠. 네네네. 하수구기도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청계천을 보면서 왜 복개를 해가지고 그렇게 서울 역사를 파괴하고 했냐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앞뒤가 바뀐 겁니다. 이건 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어쨌든 이 공병단 부지는 원래 경성제대 서울대 땅이었다고 해요. 네. 이걸 국방부가 해방 후에 좀 받는 과정에서 그리고 미군에 넘기는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었고 이게 소송이 오래 갔습니다. 최종적으로 국방부가 이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와 네. 국방부 사이의 네. 소송. 예. 그런 것도 소송을 하네. 하더라고요. 그냥 그때는 뭐 국방부인데 더 아이 그렇게 이런 이게 안 통해 나면 예전에 그랬는데 이제는 와서는 문민 시대가 되니까 권리를 찾는 거죠. 예전에 뭐 우리 모두 알다시피 군대 힘을 썼지 않았습니까? 많이 썼죠. 그렇죠. 그 헌인로 저기 양재 남쪽의 헌인로가 원래 철길 예정지였던 거죠. 남부 순환 철도라고 하는 철도가 다닐 예정이었는데. 네. 그거를 군부가 반대했어요. 철도를 못 났다고 하는 설리 있을 정도. 왜요? 왜 반대했어요? 그게 그쪽에 군사 시설이 좀 많고 최근에 그 모 정보기관도 거기로 옮겨갔죠. 국정원도 거기 있고. 예. 예비군 훈련장도 그 근처에 있는데. 다 몰려 있죠. 군사적으로 그리고 서울 방어기도 하다 보니까 그쪽에 철도 화물 철도였는데 남부 순환 철도 예정 철도는 이게 들어오는 걸 꺼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강남 얘기 나오니까 발언 좀 하네. 아, 강북은 우리 김프로님, 강남은 우리 김프로님. 그 문정 가면 근린공원에 길쭉한 공원 하나 있는데 그게 철길이죠. 어디요? 문정 쪽에 가면 네. 길쭉한 근린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아, 그게 철길. 그게 철길 예정, 철도 예정 부지였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상으로 비워놨던 예. 곳이었어요? 거기 가보면 지금도 철도 주목이 있습니다. 일부. 어쨌든 그리고 군부 힘이 셌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을지로 4가 5가 좀 사이가 애매합니다. 국가 땅이다 보니까 군 땅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방산시장 말씀드렸고 이쪽에 이제 을지로 청계 5가와 네. 을지로 5가 사이에 보면은 성재묘라는 게 하나 있어요. 성재묘. 성재묘. 이게 관우
유비관우 장비 관우사당입니다. 관운장. 예, 관운장. 관우사당 하면은 동묘가 떠오르실 겁니다. 그렇죠. 동관묘. 네. 원래 한양에 네 군데가 있었죠. 물론 작은 거 더 많았지만 크게 동묘, 북묘, 남묘, 서묘 있었는데 남묘가 컸습니다. 임진왜란 전후로 해서 기록도 보이고 일본이나 명책에서 아시다시피 관우를 믿는 신앙은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대들이 들여왔고 신종 황제가 써준 글은 지금도 동묘에 남아 있죠. 예. 그런데 왜 이렇게 관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비도 있고 유비도 있는데. 뭔가 좀 최영 장군이라든지 아 우리 집 뭔가 이게 약간 짠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관우의 원혼이 있을 것 같은 아, 장비도 없어요. 장비도 장렬하게 근데, 죽었는데 근데 이 관우가 그러면서 점잖고 아 수염도 네. 근데 물론 아시다시피 사실은 돈의 신인 거죠. 관우가? 예. 일본에서 저 임진왜란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은 가토큐마사 임진왜란 때 가등청정 네. 네. 하면 호랑이 잡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한국에는 네. 일본에서는 그 호랑이 잡는 사람보다는 병을 물리치는 신으로 병 질병 아. 전염병 딱 마침 전염병입니다. 네. 호랑이가 호한마마 같은 전염병 이걸 물리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걸 붙이면은 중국의 종규처럼 애군이 물러나간다고. 그러니까 신은 바뀝니다. 수요에 따라서. 요즘 일본 도쿄에서 그거 많이 붙이겠네. 붙여야 될 것 코로나, 같아요. 코로나. 만 명씩 나온다는데. 그 1800년대 초인가 1700년대 말인가 외관에서 전염병이 돌았는데 네. 아마 콜레라겠죠. 네. 콜레라나 뭐 호환 만말 텐데 이때 가토키오마사 신사에서 그걸 했더니 물러났다 그래서 외관발 아, 열풍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 게 또 있어요. 예. 그래서 성재묘가 있고요. 있습니다. 네. 여기는 그래서 시장과 관우. 아마 그래서 장사꾼들의 아~ 신으로 모신 것 같습니다. 돈. 예. 네. 현재 서울에 관우사당이 4개 있습니다. 네. 동묘 있고. 동사남북하고 다르지만. 네. 네. 하나는 제일 유명한 건 동묘. 그리고 성재묘가 있고 장충당공원에 하나 있고요. 공원 근처에.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관악구, 동작구 사이에도 하나 있습니다. 남묘라고. 원래 남산에 있던 건데 네. 60년대 양동 개발한다고 서울역 앞에. 네. 그때 싹 밀어냈죠. 그쪽 사람들. 그때 밀려난 사람들이 사당동 철거민이 되는데 이수단지. 그때 신도 밀려나가지고 관우사당이 이수로 옵니다. 신도 밀려났어. 그리고 벨기에 영사관 건물도 밀려나서 지금 사당역 사거리에 서울미술관 남서울불관 분관이 되어 있는. 아, 벨기에. 벨기에 영사관 벽돌 건물을 통째로 네. 떼다가 사당역에 갖다 놨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미술관입니다. 아, 신도 서울, 밀려나고. 서울역 앞에. 원래는 근처에 있었던 거죠. 이 네. 동네 정릉 정동 쪽에 있던. 양동이 어디예요? 양동이 서울역 앞에. 그것도 유명한 그 종삼 예, 직결지였던 거죠. 성매매 직결지. 아. 양동에 원래 있다가 밀려나서 종삼이 됐다가 하던 설도 있긴 합니다. 네, 네, 네. 근데 60년대에 스포츠 행사하면서 1차로 밀어냈고 그 서울역에서 남산 보면 호텔 하나 큰 거 있잖아요. 힐튼 호텔. 그 고자리 정도에 많이 모였었다고 해요. 그때 사람들을 트럭으로 실어다가 사당동에 갖다 놨는데 증언을 보니까 정말 산속이었다고 해요. 사당동 쪽이. 그래서 돌아가려고 배를 째라. 우리는 죽을랜다. 했더니 갑자기 저 한강 어딘가 섬에 갖다 놓고는 여기 있을래 돌아갈래라고 해서 그런 사실에 가겠다고 해서 사당동으로 돌아가서 흙으로 벽돌 구워서 집을 쌓기 시작한 게 사당동의 출발. 야. 그리고 저 그 한강에 있는 섬은 어디예요? 아마 저기 뭐 노들섬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 얘기를 보고 있으면은 네네네. 그 동작 저기 멀지 않은 섬이어야 아 되니까. 그때 노들섬에다가 벽돌집을 지었어야 되는데 그 사람 그럼 저 여름 형수로 최고 아니야 그거 아, 사당동에 그러면 예전부터 살았던 분들은 서울역 앞에서 밀려난 분들이거나 그분들의 후손일 가능성이 좀 높겠군요. 그 농촌 사당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양동 쪽에서 밀려난 분들이라고 해요. 밀려나고 진짜 네. 뿌리채 뽑혀가지고 어디 가고 막 이러는 게 너무 많다 우리나라. 그래서 그 강남 중에서도 유독 사당 관악 동작 이쪽이 조금 더 야당표가 좀 많은 것 같아. 그것도 있죠. 맞습니다. 아니, 뭐 경제적인 그 그런 어떤 그런. 그래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기본적으로 있죠. 성남 중원, 뭐 상대원 이런 데. 그렇습니다. 뭐 그런 데는 네. 거의 저쪽 야당 아. 야당이 아니지. 거기 보면 지금은 여당이지. 그렇죠, 그렇죠. 민주당 쪽. 그런 그래서 있었던 것 같고요. 철거 재개발이 나면 다 밀려난다. 그 사람뿐 아니라 대사관 건물도 밀려나고 그 독립문도 그 길 넓힌다고 옮겨가지 않았습니까? 독립문. 예, 독립문도 위치가 그 위치가 아니죠. 아. 지금 길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이거를 옮기고
길을 뚫은 거예요. 아, 길을 넓힌 거예요. 아, 아예. 길이 돌아가지 않고. 예, 원래 좀 그 문통할 수 있는 작은 길, 좁은 길이었겠죠. 아니 그렇게 되면 어쨌든 통째로 못 옮길 거고 뭐 부숴서 옮긴다면 다시 짓는 거예요? 그렇죠. 해체를 하는 해체 공법은 꽤 발달이 돼 있어서 아, 그렇게. 근데 벨기에 영사관은 좀 해체했다가 복원할 때 제대로 복원 안 했다는 설도 있고 조금. 그러니까 벨기에 영사관은 쓰지 않는 건물이었나 보군요. 예, 그 비어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뭐 시설을 쓰거나 했는데 네네. 영사관 건물로 쓰진 않았습니다. 아니 근데 그래서 자꾸 왼쪽으로 좀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오른쪽으로 가야죠. 피막골 간다 그랬잖아요. 아, 피막골은 위죠, 이거. 아, 이거보다 위에요. 예. 예. 그래서 이 극동 공병단 본부가 기지가 네. 있고 옆에는 군의 중앙 의료원이 있는 거죠. 네. 여기는 스칸디나비아 3국이 6.25 때 와서 도와주고 건물을 만들어준 곳이죠. 아, 국립중앙의료원이? 네. 이쪽에 가보시면 지금도 스칸디나비아 3국에 대한 감사 뜻을 표하는 비석이 남아있습니다. 아, 그래요? 회관이 있고. 저기 장례식장 그렇게 많이 가도 그거 못 봤네. 이 장례식장의 반대편입니다. 아, 동쪽 부분. 가보면 회관, 스칸디나비아 회관인가 하는 게 있고 옛날에 바이킹도 뷔페도 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아, 참. 저런 데는 바이킹 뷔페 뭐 이런 거 하나 좀 있어요. 근데 왜 저게 바이킹인지 알 수가 있나 우리가. 그러니까 뭐 스칸디나비아 풍의 음식을 한다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 중학 군의 중앙의료원이 한번 옮길 뻔했죠, 강남으로.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강남 쪽에 화장장 만들면서 같이 붙여주겠다고 했다가 그러면 강북에는 큰 병원이 없어지지 않느냐, 아무것도 네.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반발이 있어서 그렇죠. 안 가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국내 중앙의료원을 들어가시면 들어가실 수 있고 장례식장 말고도 부지를 볼 곳이 부지에서 볼 곳이 많다. 가보시면 역사 공원화돼 있어서 네. 편하게 산책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왜 역사예요? 그게 의료원을 그들이 그 나라에서 지어준 지어주고 의료 활동을 하다가 아. 건물을 주고 아. 돌아갔죠. 신세 많이 졌네 우리가. 예. 그러니까 스칸디나비아는 6.25 때 이제 전투 부대보다는 의료 부대로 왔기 때문에 아. 그렇더라고요. 얼마 전 부산 영도 갔더니 거기도 스칸디나비아 의료 참전 기념비가 있고. 스웨덴, 노르웨이. 그렇죠. 핀란드, 덴마크. 그렇죠. 맞습니다. 덴마크. 예. 네. 그렇게 자. 됐고 이 주변으로는 전부 시장이 있는 거죠. 아까도 성재면 말씀드리면서 이쪽은 시장이 발달했다고 했는데. 네네. 쪽 시장들은 대한제국 시절부터 시장 장사에 대한 권리를 획득한 분들이라 대한제국이요? 예, 그 시점 구하말부터 굉장히 강고합니다. 그 연대가 아, 시장 상인의 그 전통이 예, 전통이 아. 대략 거기서 상가가 있었나 보죠 그때 그 시절부터 상가 그죠 말대로 가 임시 건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상가의 가짜가 임시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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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까? 임시로 세우고 포장마차 천막처럼 장사를 한다는 뜻인 거죠. 상가인데 아 그게 뭐 거리라는 뜻의 가가 아니에요? 예. 을지로 2가 3가 할 때 그 가하고 예. 상가 할 때 가가 다른 글자예요? 예. 상가 집가자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리가도 네. 아니고 네. 예. 그래서 이쪽에서 잠시 건축활동을 의뢰받아서 하셨던 어떤 분의 말씀에 따르면 밥이 맛있대요. 워낙에 강고하게 알부자들이시라 맛있는 거 챙겨 드시고 배달할 때 그래서 여기서 살아남는 상인 그 배달이나 이 사람들은 성공한다라고 굉장히 밖에서는 모르는 세계 아, 정말 역사와 전통이 있는 상가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을지로 1, 2, 3가가 쭉 밀리지 않았습니까 네. 옛날 게 밀리고 지금 오피스텔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건물들이 을지로가 그럼 전부 없어질까요? 다 없어졌나요? 라고 할 때마다 당분간 안 그럴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4, 5, 6가는 이 시장의 전통이 워낙 강고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한국의 웬만한 상사 회사들은 이걸 못 뚫을 걸로 예상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뚫는다는 건 다 동의받아서 동의받아서 해야 되는데 다 밀어내고 허물 올리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동의가 안 될 것이다. 예. 아, 근데 지금 장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아, 안 되지 않죠. 저희가 저 리테일하는 홀세일들이거든. 도매. 아, 그래요? 네, 도매들이라고. 특히 저 요즘 인테리어 붐이라 저 방산 상가는 요즘 불티날 겁니다. 아, 그래요? 셀프 인테리어 아, 같은 거 하려면 저기 가서 도배지 고르고 뭐 을지로에 가면 또 뭐 천도 있고 고르고 뭐 그런 데더라고 저희가. 아,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변기 픽업해 가지고 딱 돌아오고. 그 일반적인 시장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 아니에요. 홀세일. 네. 괜히 가서 하면은 욕 먹고. 네, 우리 기우기라면 우리 같은 사람 가면 호객행위도 안 해. 아, 딱 보면 저 견적이 나오거든. 가세요. 뭐 물어봐도 대답도 잘 안 하죠.
함께 떠나자 야야야야 3프로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반값세일, 박병창의 매매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 이분들은 새벽 밤부터 새벽까지가 피크니까 전국에서 와서 때가고 하니까 아, 동대문 의류 도매 뭐 이런 쪽이랑 비슷한 예, 그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을지로 다가부터 쭉 이어지고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뚫기가 아마 쉽지 않을 거다. 네. 그래서 4, 5, 6가 특히 6가 좀 동대문 옛날 운동장 자리. 네네. 지금 DDP 동대문 디지털 디자인 플라자 그 이름도 까다로운데 이 서쪽 지역 육가쯤 부분은 굉장히 딥합니다. 딥하다는 게 제 느낌으로는 최소한 120년, 130년 정도가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건물과 길들이. 저기는 그래도 저 정도는 밀려오래도 들어가고 큰 건물들을 많이 했잖아요. 굿모닝시티도 있고. 하지만 네. 아직도 못 뚫고 들어간 데가 많은 거죠. 꿀먹꿀먹은. 그 뚫고 들어가지 못한 건물들에는 보면 일제 때의 일제 때 아파트라든지 무슨 여관 건물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남아 있어요? 예, 지금도? 지금도 다다미 가게도 있고 이 다다미 가게는 제가 한번 인터뷰도 했었네요. 지금 전 세계에서 수요가 있다고 이쪽 다다미 가게는. 왜 뭐냐면은 LA나 이쪽에서 찜질방을 해도 여기까지 연락을 해가지고 다다미 다다미를 파는 가게가 있다고. 예, 실제로 다다미로 된 제작해서, 가게가 아니고 제작해서 파는 가게가. 아니 다다미 일본에 있잖아. 다다미 뭐 엄청 많은데 왜? 우리나라가 잘 만드나? 아니 그게 한국인들이 한인들이 장사할 때는 일본 가서 못 사니까. 예. 그러니까 오랫동안 믿고 장사했던 곳에 연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인 그 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거기 또 뭐 다다미 좀 낡으면 좀 교체하려고 그렇죠. 거기 꼭 교체해야 돼. 아, 교체 수요가 또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 동네 교체 수요가 있나 큰가 싶었는데 그것보다는 해외. 세계적 수출이 더 글로벌. 그래서 이쪽 그렇게 있고 그 빈 땅에 한국인들이 살다가 6.25 이후에 요즘에는 그쪽으로 몽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그렇죠, 분들이 그렇죠. 와서 살고 있는 환전소 있고 예. 이게 구소련과 국교를 맺으면서 그쪽에 보따리 상인들이 대거 동대문으로 온 거죠. 그때 퍼진 게 도시락 라면 도시락 라면에 마요네즈를 뿌려서 먹는 와 인터넷에 가끔 보는데 나 도저히 이거 보기도 너무 힘들어. 그게 영하 50도면 느낌이 달라집니다. 아 그런가요? 정말 춥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몽골도에서도 오고 여러 중앙아시아에서도 와서 옷을 떼다가 정착을 한 게 이쪽에 지금도 먹거리 가게들이 있는 단골도 몇 개 있는데. 아니, 저분들이 직접 러시아 돌아가서 막 이렇게 막 장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도시락 라면 같은 거나 그렇죠. 마요네즈 같은 걸 더 그렇죠. 뿌려주셨던 예. 거구나. 현재 도시락 라면이 러시아에서는 8가지 맛이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많네요? 더 많죠. 팔도? 예, 팔도 도시락, 네모난 거. 그러니까 러시아가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까 거기서 맞춰서 만드는 거예요. 여담입니다만 진로소주도 일본 진로소주는 좀 더 답니다. 그게 맛을 조미를 하는 거니까 한국 소주라는 거는. 약간 일본인 입맛에 맞게 조금 더 달게. 달달하게. 그래서 이제 이쪽은 가보시면은 일본식 집에 러시아인들이 살면서 그 한국 동대문 옷을 떼다가 가는 굉장히 글로벌한 지역이죠. 아니, 저희 가니까 뭐 그런 몽골 환전소 이런 거 쭉 있더만. 아, 저 옆에? 예, 크게 세 파가 있습니다. 몽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러시아. 그중에 몽골은 최근에 많이 사그라들었고 네.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가 양대 축을 이루고 있죠. 거기 뭐 단골집이 뭐가 있어요? 그 우즈베키스탄 쪽은 사마리칸트라고 하는 가게가 몇십 년 된 가게인데 뭐 하는 데인데요? 요리집인데 주로 이제 양고기 요리를 많이 하죠. 아 우즈벡 괜찮아요? 예, 우즈벡풍의 좀 소박한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한번 가요 그럼. 이분은 아예 오시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없어지면 네, 그럴게요. 언제 우즈벡에서 오신 분들을 위한 근데 이제는 한국 사람 뭐, 더 많이 가지 전국적으로 유명해서 제가 처음 소문 들은 게 십몇 년 전이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가면은 그 본인 모국 사람 상대로 하는 가게 메뉴판하고 한국인 메뉴판이 별도로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가격도 다르죠? 가격이 다르죠. 아무래도 여기서 그쪽에서 일하러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지갑 사정이 좀 다르니까. 정도 정도가 가면은 그걸 줄 수 있어. 아, 우리 저 박사님은 이런 건물들 가게 딱 가시면
간판 뒤에 숨겨진 무슨 옛날 그 나무 같은 거 보면 아 저게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건물에 한국 사람들 막 전후에 살다가 지금 이제 우즈벡 사람들이 와서 간판 달고 장사하는 이런 느낌이 딱 오시겠다 그죠? 예, 예. 그거를 찾는 게 저의 도시답사의 기본 목적이죠. 에이. 어디까지 겹쳐 있는가. 아, 재밌겠다. 층층이 그 마치 그 지층처럼 그죠? 예, 시층이라고 저는 부르고 있습니다. 예, 시층이 시층. 있는, 예. 아, 시간의 지층. 하나하나씩 벗겨내는 그 재미가. 나도 금융 이거 안 했으면 저런 거 하면 재밌겠네. 저기 DDP는 네. 원래 저 동대문 운동장이었잖아요, 그죠? 그랬죠. 동대문 야구장. 그렇죠. 야구장만 있었나? 경성 야구장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왜 제가 여쭤보냐면 네.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담임 선생님이 인천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야구 광이었어. 인천고등학교 야구 잘하잖아. 아 공부하는 너를 빼내가지고 저기 그 결승전 저 표 사놓고 거기 기다리라 그래서. 몇 번 갔었거든. 그 저기가 대한민국 야구의 성지 같은 데야. 그렇죠. 동대문 야구장이 진짜로. 원래 저긴 뭐 하던 땅이에요? 원래 이간수문이란 조선시대 때 한양성곽의 일부였죠. 아 이간수문 예전에 알려주셨던 예, 이간수문. 예. 간수문인가요? 예. 이간수문. 이간수문. 두 칸이 있는. 두 칸 이렇게. 아. 저게 지금 운동장 모습이에요? 예, 예. 저건 야구장이 아니고 야구장과 두 개 축구장 두 개 있었죠. 예, 두 개 있었죠. 어. 그 옆에는 지금 뭐 논이에요? 많이 비어 있죠. 네. 신설동 쪽은 분뇨 처리장이 있었고 분뇨 처리장 있어. 사실 동대문이 정말 끝이었습니다. 원래 야구장 축구장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원래. 서울에서 제일 외곽 경성의 제일 외곽이죠. 흥인지문 바로 옆에잖아. 저기 흥인지문 그렇죠, 바로. 그렇죠. 옆에. 일제 시대 때 만든 운동장입니까? 그렇죠. YMCA 야구단이 가서 운동 야구하고 이러던. 맞습니다. 이거를 언제예요? 황수진 건축가가 황수진 건축가라고 상가 건축도 연구하시고 하는 분이 있는데 네. 이분이 대경성부 대관과 지금 지도를 합쳐 붙여봤습니다. 아~ 이거 항공사진으로 찍은 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36년 지도라 네. 딱 겹쳐져요. 네네네. 보면 이쯤 이쯤이 경성의 끝인 거죠. DDP 자리. 아, 여기까지가 서울의 끝. 네, 여기까지가 영등포로 확장하기 전에 경성이다. 아~ 동대문까지가. 네. 저쪽이 낙산이구나. 저쪽이. 그렇죠. 낙산에 낙산 여기 네, 네. 창신 이동 창신동 요즘 뜨죠 탕신도 저기 그렇죠 어우 진짜 산이 쫙 나오니까 야 진짜 터가 좁다 묘한 터가 나오네 좁아요 확실히 네. 그리고 이 동쪽으로 튀어 있어가지고 네. 균형이 좀 안 맞죠 아, 자 운동장이 있던 자리 그래도 이제 지금은 운동장이 언제쯤 없었죠 한 2000년 한 10년 됐죠. 청계천 복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없앴죠 아마. 그전까지 오세훈 시장이 한 거잖아요 DDP는. 예. 아, 그 전까지 계속 뭐 고교 야구 같은 거 저기서 하고. 그렇죠. 봉황기배 같은 거 하고. 봉황기 청룡대기 뭐 대통령배. 어릴 때 끌려가가지고 야구 했던 봤던 기억이 나요. 아니 무슨 뭐 야구 뭘 왜 끌려가요? 왜 끌려가요? 아버지가 아 공부하려고 하는데 너희는 막 공부만. 네, 아버지가 야구 팬이어가지고 고교 야구를 좋아해서. 아버지 야. 아마 출신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경북고, 아하. 설린상고, 북일고. 옛날에 진짜 대단했었지. 설린상고와 경북고의 그 혈전. 야. 응? 대전고준. 대전고도 좀 야구 잘하지 않았나요? 대전고도 좀 했지. 경남고등학교. 대전고랑 충청인 천안북일고. 네, 천안북일고. 그건 이제 신흥명문이고. 아, 그렇습니다. 설린상고 화이팅. 설린상고.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운동장에 숨어 있고요. 그리고요. 그다음으로 이제 어디 가시려고 하는 거죠? 예,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마지막으로 운동장에서 좀 올라가시면 동대문이 있죠. 네. 흥인지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네. 한 걸어서 한 5분, 7분 정도 올라가시면 흥인지문이 나오고 잘 아시다시피 흥인지문은 다른 한양성곽의 문과는 달리 이게 방어벽이 하나 더 있죠. 둥그렇게. 아, 맞네요. 이게 좀 독특한 이게 성을 방어할 때 도움이 되는 적이 있다 들어와서 곧바로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번 걸러집니다. 그렇죠. 사방에서 공격할 수 있죠. 화성이. 그래서 약간 독특한 게 있고 풍수적으로는 이게 서울 한양이 동쪽에 튀어 있다 보니까 그 길을 받는다라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바구니처럼 청계천 따라 쭉 흘러나오는 왼쪽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거든요. 네. 한양이 그거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군사적 목적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동쪽이 열려 있다 보니까 적이 쳐들어오기 쉽고. 그 저렇게 동그랗게 한게 무슨 기능이라고요? 그
적이 들어올 때 북쪽으로 문이 열려 있는데 아, 들어오면 북쪽으로 들어와야 문을 깰 수 있으니까 그렇죠. 북쪽으로 사방에서 공격할 수 있죠. 아 들어온 친구들을 사방에서 뒤에서 예. 어, 많은 성들이 저렇게 만들었죠. 그렇죠. 근데 남대문, 서대문은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냥 문이었던 거죠. 벽처럼 그냥. 그러면 남대문으로 진격할 텐데. 그래서 가토키오 마사는 남대문으로 왔고 고니시는 동대문으로 왔죠. 네. 그래서 일본 측 기록 보면은 동대문 들어올 때 이 문이 워낙에 견고해서 오관수문, 이관수문을 뚫고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철망 뜯고 들어왔다고. 아, 근데 그 옆으로 거로? 돌면 그냥 노지 아니에요? 그때 성이 있다 그때는 보니까. 그때는 성이 있었는데. 아, 성이 있었다. 성이 있는데 문이 이렇게 수문이 있으니까 들어오는 게 편한 거죠. 그러니까 저 벽이 담이 쭉 다 이어져. 다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아, 다 있었지. 다 있었죠. 아, 그 서울을 빼고. 아, 서울 성곽. 예, 한양성곽. 한양성곽. 예. 맞아, 맞아. 물론 그게 이제 방어를 잘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벽이 있으면 귀찮죠, 넘어가는 게. 아, 공성을 해야 되니까. 그렇긴 하더라. 확실히 낙산 이쪽으로도 성이 다 있었죠. 지금 끊긴 거죠, 지금. 그러니까 수문으로 들어오는 게 편하죠. 네. 인걱 정도 이렇게 수문으로 나가는 거고, 돈도 떨어뜨리고, 그런 네. 건데, 어쨌든, 야. 그, 오늘의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 동대문부터 광화문까지, 사실은 이제 반대, 광화문부터 동대문까지는 피막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 동대문까지예요? 예, 동대문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흔히 종각 그렇죠. 종로이가 하시는데 예. 그 동네가 좀 개발이 끝나면서 피막골이 없어졌다라고들 아시는데 그렇죠. 종묘 양쪽으로도 피막골이 남아 있고 북쪽으로 종로 4가 5가 6가는 이 종로길 양쪽으로 피막골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피막골의 구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로변에 한 하나 들어가서 한 스텝씩 다 북이나 남쪽으로 사람 둘이 떨어져 들어간 거슬, 골목. 예, 아슬아슬 교차되는 정도의 폭에 아, 작은 골목을 예. 다 피막골이라고 부른다. 예. 말을 피하는 길. 거기 양쪽으로 있었어요? 양쪽으로 있습니다. 아. 지금도 양쪽으로 종로 4가 5가 6가 지역은 구조가 남아 있고 특히 종로 6가 쪽의 남쪽 평화시장 있고 안쪽은 네. 동대문 종합시장이죠. 그리고 닭한마리 골목이 있고 한데 네, 그렇죠. 생선구이 골목도 있는데 네. 예전에 저도 어릴 때 교보문고 근처에 생선구이 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종각 광화문까지 그게 거기 없어졌다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여긴 남아있어요. 사가오가 육가 쪽은 생선구이 골목들이 있고 이쪽은 독특한 게 옛날식 술집이라고 해야 되나? 가보면은 간판들이 장구 쳐주고 미녀 무료 지금도요? 지금 2021년에 장구 네. 장구를 쳐준다고요? 예. 뭐 그러니까 창하고 창. 예, 한옥 한복 입고 여성들이 나오시고 하는. 어 진짜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종로 5가 6가 쪽에는 지금도 양쪽으로 있습니다. 비싸요? 그건 제가 안 들어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연 보면서 밥 먹어라. 아니 내가 왜 비싸냐고 물어봐. 옛날식 비싼 서민형이냐 아니면 그러면 약간 요정 같은 거냐. 그럼. 요정이라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아... 요즘식 말하면 맥양집의 옛날 형태? 매? 저기 방석집에 옛날에 형태. 아니 그냥 들어가 봤으면 들어가 봤다고 하세요. 아니 안 들어갔습니다. 뭐 꼭 그렇게 들어가는 게 부정할 필요 들어가기는 무서워서. 아니 다 교수님이 들어간 건 다 학문적으로 연구하려고 들어간 거라고 생각까지. 학문보다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고. 근데 가보면 이 이렇게 장구 쳐주고 미녀 무료 붙여있는 게 기본적으로 있고 네네. 이름도 황진님이 이렇게 붙어 있고. 황진. 아. 그 근처에는 각종 미녀 무슨 전수관들이 아. 있는. 아 그래요. 이건 마찬가지로 익선동도 그렇죠. 가보면은 한복집 많고 민요 전수관 같은 게 있고 네네네. 이게 기본적으로 같은 구조입니다. 아... 제가 볼 때 피막골은 이렇게 다음 회로 넘깁시다. 네, 나도 피막골 하면 진짜 알고 싶은 게 많아요. 옛날 그 저 관철동의 마부 나이트클럽 어떻게 됐는지. 그런 피막골 입장료 1,500원이었는데 워낙 이제 큰 얘기일 수 있기 때문에 피막골은 저희가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네.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를 서울의 골목 구석구석 누비게 해주신 우리 김시덕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